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독 40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세대별 민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실정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왜 유독 40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지 조정민 기자가 40대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40대에서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57.9% 대 34.7%로 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지지율이 84.1%에 달했을 때 40대는 무려 91%의 지지를 보냈고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도 유일하게 4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섭니다. 정치 이야기는 좀 많이 서로들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틀리기 때문에 꺼려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여당 쪽에 많이 지지층이 있긴 있어요. 86세대를 이은 97세대는 사회 초년생 때 보수 정권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노무현 돌풍과 탄핵을 경험하고 월드컵 이후 광장에 나선 주역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참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치의 효능감이 강한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40대가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세대인 만큼 최근 LH 사태 등의 여파로 일부 이탈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그 중산층 40대, 3, 40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40대 지지율도 일부 하락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재보선과 차기 대선에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